네, 지금 형세가 아까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아까 10개 차이 났던 사석이 그 후로 여기 하나 따내고 여기 하나 따내서 8개로 보여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사석이 8개가 100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길 따내면 이제 11개가 많고요. 이걸 체크하면서 한번 순서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젖히고 여기는 누가 먼저 둬도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된 상황이고 사석이 11개 하나, 많은 걸로 계산해 둘, 보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워낙 빨리 넷, 둬서 지금 계산할 시간이 다섯,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여섯, 세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네, 거기 있고 이렇게 흙이 받는 자리고요. 100이 있고 바둑 다 끝났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100의 사석이 11개에 맞춰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과연 넷. 어느 쪽이 반집을 남길까요? 100집이 49집이 납니다. 49집, 네. 딱 49집이고요. 흙은 56은 납니다. 일단 나요. 저는 지금 흙이 역전한 것 같습니다. 56이면 7집이에요. 네, 반면 7집인데 이제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계산으로는 흙이 한한 집반 정도 남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반집 승부도 아니고요. 네. 만약 진시용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뒷심이 엄청납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웅규 선수는 정말 거의 60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둑이 끝날 때쯤엔 오히려 한 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 바둑을 역전당한 것이라면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진시영 선수가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을 역전당합니까? 시간을 남기고도 오히려 끝내기에서 당했습니다. 여기서 진시영 7단에 버티기가 성공하고, 여기서 또한번 성공하고요. 시간이 많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한웅기 6단 같은 경우는 상대의 시간을 몰아붙이다가, 그러다가 좀 크게 끝내기에서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고요. 지금 진시영 7단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줄곧 표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시영 7단이었지만 지금은 좀 승리를 예감을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